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도 방문객은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.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 20일부터 24일까지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을 관광객을 18만 8천여 명으로 작년 설 연휴보다 7.6%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대해 협회는 국내선 항공기의 국제선 투입으로 국내선 항공편이 줄어든 데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해외여행의 보상 심리가 폭발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